자, 비트코인 7,561불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최근까지 굉장히 비트코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전망들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오늘 역시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지만은 여기서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와가지고 다한대 모아 모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 될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의 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AI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 암호화폐에 관련해가지고 기계학습으로 암호화폐 가격 예측을 해주는 무료 서비스가 또 이번에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벤치마크 프로바이더 노믹스 크립토라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해서 향후 7일간의 암호화폐 가격을 예측하는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기능이 커버하는 종목은 1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또 찾아가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7일 후에 암호화폐 가격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하는 예측가가 나와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100% 믿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맞추는지 적중률을 먼저 기다려서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기계식으로 분석을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죠. 이 사이트 주소는 이 노믹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nomix.com이에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대장,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0달러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상관 관계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코인 매트릭스가 제공한 자료에 의한 것인데요. 마이너스 1이 최저, 그리고 플러스 1이 최고치인데, 최근에는 0.92까지 올랐다라고 하네요.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한편, 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169달러 선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155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으나, 만약에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은, 250달러 선까지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되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인데요. 유명한 비트코인 세력 고래 중에 조 007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탈중앙화 금융, 최근에 붐을 일고 있는 디파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배후 세력의 마케팅 전략에 불과하다.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비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 디파이가 간단한 일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처리하는 장치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이더리움 배후 세력들이 ICO와 같은 이더리움 광풍을 만들어내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과연 탈중앙화 금융은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 관련된 블록체인이 이 디파이를 통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 분야에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어서 칼라노와 에이다의 창시자이자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로 알려진 찰스 호스킨슨. 그는 최근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언젠가는 암호화폐의 미디어들이 나를 더 이상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칼다노의 창시자로만 언급하게 될 것인데, 그날은 매우 기분 좋은 날이 될 것이며 나는 칼다노보다 더 자부심을 가질 프로젝트나 더욱 노력을 기울일 만한 그런 프로젝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끌고 있는 에이다 팀과 칼다노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에이다와 칼다노 재단의 미래에 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요. 이 벡트의 CEO가 취임된 지 4개월 만에 벡트를 떠나고 JP모건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기대가 되시죠? 그 이유는 바로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김이 팍 새는데, 벡트 CEO 자리를 걷어차고 다른 데로 갈 정도면은 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ATM 기계는 어느샌가 점점 더 늘어가지고 전 세계에 7,711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달 전쯤에 ATM 기계가 6,000대 정도가 전 세계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벌써 7,700대까지 왔습니다. 만 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비트코인이 만불 깨주면서 비트코인 ATM 기계도 만대딱 늘려주면은 기분 좋은 콤비네이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관련된 엄청난 기대감들. 이 골드만삭스의 전 파트너, 노보그라치가 아닌 이번에는 켈빈 코어라는 사람이
지속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상승 잠재력은 높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찾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상하게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옹호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골드만삭스의 전 파트너 2명, 그리고 임원 출신 1명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좋은 발언들, 그리고 본인들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일단 곧이곧대로 믿어도 될런지 하는 생각도 스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브스는 블룸버그에 이어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떡상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이 2017년도와 동일한 불장, 이 불짬뽕 같은 상승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사상 최대의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각국의 화폐의 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시장의 움직임과 이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떡상을 위한 판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마티 그린스펀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그리고 지난해 비트코인이야말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자산이었다. 현재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되었으며 심지어 반감기를 앞두고 있다. 대상승장이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죠.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대상승장이 오지 않을 이유는 없는데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너무 비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은 이런 말이 있죠. 누구나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장투자라서 들고 있는 물량 계속 들고 갈 거기 때문에 이대로 올라가면 저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온갖 미디어에서 비트코인 불장 또 왔다, 떡상 간다, 100만 달러 간다, 이렇게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석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은 분석들만 쪽쪽쪽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전반적인 분위기와 기술 지표들도 긍정적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7,760달러에서 고점을 찍고 7,400달러를 후퇴를 하긴 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도 7,500달러 위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은 시장의 체력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 8,024달러에 비트코인이 도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 다음 저항선인 8,213불도 한번 노려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암호화폐 헤지펀드 빗불 캐피탈의 CEO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9,000달러를 향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런데 조셉 영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의견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랠리가 강세론자들을 함정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그는 이번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비트코인 선물 펀딩 금리가 마이너스를 보인 점, 비트코인에 비해서 부진한 주요 알트코인들의 성적, 그리고 7,700에서 8,300달러의 강력한 저항선을 그 이유로 제시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 강력한 저항선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거부될 경우에 가파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반대 의견을 좀더 제시하기 전에 일단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고 있는 분석가들의 의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잭인데요. 비트코인이 장기 상승 추세에 돌입할 수 있다. 비트코인 월봉과 주봉 차트가 2000년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나스닥 100 지수와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떡상하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스터 치프라는 분석가 역시 굉장히 흥미로운 차트를 공유를 합니다.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아마존이고요. 위에가 비트코인인데 지금 흐름이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에 횡보 및 약간의 하락을 거쳐서 상승을 시작하게 될 텐데, 정말로 이대로 간다 치면 한이 정도가 반감기라고 해가지고, 반감기 후에 또 비트코인 하락하지 않습니까?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 하락 후 계속해서 떡상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벨벳이라는 암호화폐 분석가, 마찬가지로 또 이름이 알려진 분석가 중에 한 명인데, 2015년도 이제 차트처럼 비트코인도 저점을 찍고 준비를 마쳤다. 이번에 떡상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승을 주로 보고 있는 분석가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편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7,500불대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시장의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24로 아직까지도 극단적 공포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고 있긴 하죠. 자, 이 다음에는 비트코인이 좀 하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돈 알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앞으로 몇주 혹은 몇 달에 걸쳐서 떨어지게 될것 같은데 나는 그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될것 같다. 나는 지금 현재 인내하는 중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것은 정말 오랜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켄터린 클라크라고 있습니다. 조시 레이저랑 절친이죠. 이 사람이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현재 7,520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는데 이 위로 한 번에 돌파해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비트코인 상승은 내가 원하던 유형의 상승이 아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우연한 강세일 뿐이며 강세를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결국 지치게 되고 7,520달러 선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조셉 영이랑 이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위로 도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뚫지 못하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 크립토 벌드, 이 크립토 양념치킨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000달러대를 두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두드리긴 할 건데 결국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6,000불대까지 혹은 5,000불대 후반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정말 많은 미디어들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대로 쭉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여기 정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된 조정을 받고 건강한 상태로 올라가게 될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라는 것이죠. 다만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니까 아뭐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 이러는 거지, 지금 7,500불인데 5,000 후반대까지 떨어져 봐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망했다라느니 3,000불 간다라는 말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큰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둘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가 영국 미디어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수장이 좀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북한 놈들이 최근까지 이렇게 해킹을 해가지고 들고 있는 비트코인 액수가 무려 6억 7천만 달러치가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뭐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왔겠죠. 그리고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것은 뭐 추가적인 해킹 위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북한에 좀큰 문제가 생긴다. 지금 돌고 있는 소문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서 북한의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 오면은 이 북한이 비트코인을 다 던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얘네들의 예측이긴 하지만은 좀 흥미로운 예측이어가지고 잠깐 동안 공유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이제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것, 바로 미국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피터 브랜트는 대공황 당시의 다우존스 차트와 오늘날의 다우존스 차트를 또 비교를 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만약에 이대로 간다 치면은, 이 회복하는 척 하면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비트코인 이걸 따라간다 치면은, 마찬가지로 회복하는 척 했다가 같이 떨어져가지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하는 정보 중에 쓸데없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걸으시면 돼요. 자체 필터를 마련하셔가지고, 머릿속에서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오늘도 영양가 있는 정보다 싶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 이거 좀 도움이 된것 같은데? 이거 전에 몰랐어. 이런 정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정말 수고가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거 있지 않습니까? CF. 마지막까지 한 편만이라도 시청. 그리고 광고주 방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일당 좀 챙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